축하해요.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발 불기둥이 반가운 오늘 아침인데요. 자, 다우존스 플러스 2.50. 야, 바닥 확실하게 딱 탄탄하게 해놓고 20일까지 돌파하는 시도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플러스 2.95, 20일 돌파.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2.27% 상승. 자, 20일 돌파했습니다. 뭐 유럽은, 독일은 마이너스 0.09%로 아직까지 20일 돌파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크게 무리 없겠고, 자, 중국도 1.05%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니케이도 1.02. 자, 우리나라 야간 시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반응했느냐? 1.26% 상승 마감했거든요. 외국인이 1,666계약으로 마감 상승 매수 했고요. 야간 옵션에서는 등가격 50% 콜 옵션 51% 상승. 약간 외가격은 뭐 100%도 오른 거 있네요. 그죠?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만, 그죠? 60%, 70% 올랐다. 자, 풋 옵션은 한 30% 가까이 빠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잠시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미국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완화적인 중립 금리 정도 어느 정도 도착인 거 아니냐, 이런 금리 인상이 추가로 지금 당장 더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완화적인 발언을 함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지금 호재로 여긴 것 같거든요. 자, 그러한 것 때문에 미국이 어저께 급등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셀트리온이 지금 미국 FDA에 29일 날 트록시마, 그죠? 트록시마 혈액 암 치료제 트록시마에 허가를 받았다, 그죠? 그렇게 뉴스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램시마에 이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공략에 나선다, 그런 뉴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불법 공매도, 공매도라는 것이 주식이 있어야 그것을 차입을 하면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무차입으로 공매도했답니다. 골드만삭스 75억 과징금 때렸는데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도대체, 그죠?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면 안 되는데 관계 당국은 개미 투자자라 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 낮추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호구로 보는 겁니까? 삼성 정권 사태에 이어서 유령 주식을, 그죠, 공매도를 하지 않나. 상당히 문제 있다, 그죠? 반드시 개선 좀 해달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짜증나요, 그런 거 보면요. 자, 코스피 지수 현재 동시효과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1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 그죠? 닥터 K 주식 100%, 포트폴리오 100% 채워갑니다. 아, 셀트리온은 정리를 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죠? 24만원대, 23만 8천원대 이 정도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더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죠? 먹을 만큼 먹었어요. 한 15% 가까이 먹었어요. 그럼 된 거죠, 된 거겠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강세. 우리는 포트폴리오 IT는 LG전자 갖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1.24%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반도체 양호, 조선주 양호한 출발 흐름 예상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갖고 있습니다. 1.83% 추가 상승 출발 예상. 건설주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건설 가지고 있습니다. 2.39% 상승 출발 예상. 철강주 오르고 있네요. 넘어갑니다. 고려아연 들고 있어요. 고려아연 1.3% 상승 출발 예상. 자동차 안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강세 출발 예상. 통신주 전일 많이 올랐는데 LG유 플러스는 또 추가 강세 예상. 바이오 제약주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주 강세 예상. 보험주 뭐 비교적 강세. 2차전지, 남북경협, 엔터주, 여행 항공 할 거 없이 전부 다 빨갛게 출발 예상됩니다. 지수가 거의 1% 가깝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신규도 만들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눌려주면 들어갈 겁니다. 눌려주면 여기를 돌파하잖아요. 잘 가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눌려주면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100% 다 먹습니까? 그죠? 여기부터 끊기 시작했어요. 그럼 된 겁니다. 다 타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는 거 고쳐라. 쫓아가면 안 된다.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다 먹고 챙기고 나오는데 더 쫓아가면 먹을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까져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야, 그죠? 벌겁습니다. 소외되지 않는다. 지수, 턴, 예상된다. 퍼펙트.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것을 신호탄을 삼켰다. 쌍끌이 들어오니까 질러. 100%. 양양아, 있냐? 양양아, 풀빵 때렸잖아. 좋아 죽겠네. 아파서 자고 있냐? 오기누님, 현대중공업하고 뭐 들고 있다 했더라? LG점 들고 있다 했던가? 풀로 질러라 했는데 풀로 질렀습니까? 아, 준하님 반갑습니다. 어저께 노래 많이 들어봤습니다. 미성희 씨더군요. 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나중에 안 들어오셨으면 들어오십시오.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네. 자, 아침에 좀 바쁘니까. 10시쯤 돼가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가수분 한 분 또 채팅방에 초대하겠습니다. 우리는 뮤지션 우대, 그리고 해동포 우대입니다. 셀트, 100%. 23만 천원요? 23만을 팔아먹고 22만 천원인가 새로 샀다 안 그랬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2만 천원이라고 들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사고 팔고 또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 별로 좋은 현상 아니다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위험 분산을 위해서 안정적인 분산 투자를 위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100% 별로 좋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은 24만 5천원,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인데 여기를 잘 뚫는다면 25만원권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전일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이것은 전고점 인근인 14만원을 첫번째 목표치라고, 두번째 목표치는 14만 4천원까지 목표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원까지 강력하게 뚫고 가면 별로 던질 필요 없고 여기서 조금 밀린다 하면 3분의 1 정도씩 끊고 갈 거예요. LG전자, 모양 괜찮죠? 여기 저항대 74,000원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더 위로 갈 수 있거든요. 80,000원까지. 자, 기관에 쌍끌이 들고 있어요. 양호, 현대건설. 자, 밑에 탄탄히 받쳐놓고 위에 56,000원까지 갈 수 있다 보고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양호. 자, 철도. 그죠? 이제 분단 이후로 어디까지 간다 그럽니까? 기사 읽었는데 까먹었어요. 이제 철도 개통됩니다. 남북한. 고려하연 20일 지지할 것을 예상하고 샀는데, 자, 1.5%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끝.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양호. 그 다음에 살짝 체크해봤던 아모레퍼스픽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냥 관심 종목입니다. 자, DB손해보험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네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추가 상승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강하네요. 야, 닥터K가 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방송 돌려보십시오. 5% 더 가는 건 조금 아깝긴 하네요. 22만 천원 맞죠? 제 기억력 좋아요. 머리 좋아요. 꼭 잡고 있지는 말고요. 이야기하잖아요. 24만 6천원 지금 뛰어넘을 것 같은데 뛰어넘겠네요. 야, 대박. 아, 좀 아쉬워. 약간 일부 물량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그냥 다 던지라 그랬어. 이게 자꾸 처지는 게 보여가지고 밑에서 내려오면 잡으려고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완전 다 던지는 거는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4분의 1 정도는 들고 가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4분의 3 던지고 난 다음에 4분의 1 들고 있었거든요. 됐습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빨리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티를 일단 밑으로 내려와. 아, 짜증나. 그래도 뭐 다른 분들 올라가니까 제 개인적으로 짜증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84분 계시네. 그죠? 반갑습니다. 좋아요들 좀 눌러주시고요. 와우, 셀트리온 부왕 떠서 시작했습니다. 자, 야, 미치겠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쉬워요. 떴는데. 자, 양양아, 들리냐? 양양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거든요, 어저께. 아파가 뻗었나? 그죠? 중요한데, 오늘 뻗으면 안 되는데. 포트폴리오, 그죠? 전부 풀었습니다. 고려아연이요, 고려아연 받고. 세율, 전부 풀었지? 본인이 산거 말고 본인 산거 보자. 부산산업, 이야! 세율! 부산산업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야! 뿌루스겠네? 신세계. 신세계도 잘안 뿌루스겠는데? 야야, 다 홀딩! 다 홀딩! 올라간다잉! 홀딩! 부산산업, 지금 여기 애들 돌아서지. 야, 부산산업 절반 던져! 빨리 절반 던져. 플러스잖아. 이 밑으로 처진 거 용서하지 마라. 절반 던져, 일단. 나머지 절반 홀딩. 여기 눌리면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또다시 19만 4천 잘못 넘어가면 또 가지고 있는 거또 절반 던져. 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치고받고 하는데. 자, 뭐더 올라가면 절반 들고 있는 것과 챙기고 신세계는 비교적 우량주기 때문에 더 홀딩. 시장 반등하면 이거 올라가. 그러니까 더 홀딩. 던지지 마. 됐고. 아, 양이 들어왔네. 오케이. 셀케요. 셀케 물렸으면 더 들어. 일단 자, 여기 돌파했죠. 여기 9만원까지 얼마나 잘 가는지 보고 여기 21선 8만원 깨는지 안 깨는지 체크. 그거 하시라. 그거 하시면 돼. 나머지는 천천히 지금 바빠. 자, 지금 현재 코스피 9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마이너스 한 20억 정도 규모. 18억 규모. 해피 18억이야. 18억. 그죠? 코스닥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아직까지 체크 안 되겠지. 아이고, 구리기는.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옵니다. 일단 양호. 선물을 또 개인이 들어오네. 그럼 별론데.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 있죠. 봅시다. 자, 1.27%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닥터K는 윗방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들었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포트폴리오 100%. 그죠? 포트폴리오 100%입니다. 전부 플러스예요. 위로 떴어. 이거 예상했습니다. 간다 그랬어, 위로. 자, 이제는 다음 단계. 위에서 세게 안 쳐지고 갭 상승까지 좋았어. 세게 안 쳐지고 적당하니 눌리면서 왔다 갔다 정도로 끝내주면 좋겠고 더 위로 땡기면 더 좋겠다. 기관에 쌍끌이 들어온다. 뭐 약하지만 그죠? 한번 전략을 상방으로 땡겨야 되겠다고 기관 외국인들이 마음 먹으면 쉽게 안 바꾼다고요. 위로 땡기겠다고. 왜? 외국인들의 행태 보면 알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 여기 사놨어. 여기 13,000개 가까이 사놨잖아. 그죠? 그죠? 수수수 파네.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멈추면 올라간 거 별로 없으니까 영양가 없다. 위로 땡겨가지고 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팔고 있네. 그죠? 이런 거다 맞춰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무료인데 누가 이런 거 맞춰냅니까? 그죠? 같은 무료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섭섭합니다. 유료 50만 100만짜리 하고 안 밀린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실입니다. 잠깐만. 셀트리온 위에서 이렇게 윗골이 닮으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현우님, 강현우님, 위에서 25만 찍고 막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거기까지 딱 이야기할게요. 제가 독박 안 쓸래요. 뭐하러 독박 씁니까?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제가.
합니다. 수익 3만 가까이 주, 2만 한 6천 수익 났네. 2만 6천이 몇 프로야? 와, 10, 한 1, 2% 수익 났네. 그죠? 우리는 15% 수익 났습니다. 왜? 중간에 사고 팔고 한번 끊어먹었기 때문에. 야, 양호. 다 양호! 신우, 좋아 죽겠지? 세 개가, 이거, 주식 6개월 만에 지금 세 개 다 벌겋게 한 3%, 4%씩 올라간 거 처음이지? 처음이다, 아니다. 좋아 죽겠다, 아니다. 홀딩입니다. 던질 이유 없습니다. 홀딩. 야, 제대로 잡았어. 양이야, 이번엔 돈 좀 세겠다, 야. 응? 돈 좀 세보자. 몽클레어? 맞냐? 이름도 잘 모르겠다만은, 패딩 값 한번 벌어보자. 미리 결제했잖아. 그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때까지 달려온 양이를 위한 200만 250만원짜리냐 패딩 하나 샀잖아. 패딩값 한번 벌어보자. 10, 한 2%만 벌면 패딩값 넣어오네. 어저께 고려여행 샀죠. 예, 예측 매수 올라가잖아요, 그죠? 사자마자 갑니다. 딱딱해 별명이 있어요. 매직이라고. 사자마자 가는 매직. 좀 재수 없습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확률 높아요. 어저께 닥터케이 팬님은 80%로 했는데 조금 더 쳐줘야 돼. 지수 다 맞춰, 다 맞추거든. 85% 이상이라고 좀 해주십시다. 지수 맞춰버려요. 지수 올라간다 내려간다 페이크 주고 간다 그러면 80%에서 더 쳐줘야 돼. 인정 못하겠습니다. 80% 86% 셀 단기 매도가 지금 약간 단기 매도가 4분의 1만 던져. 4분의 1만 던져. 밑으로 처지면 사고 팔고 가능하면 모르겠으나 닥터케이는 선수들은 사고 팔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됐고요.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5만은 못 넘어가고 이렇게 대밀리잖아요. 조금씩 끊어가십시오. 더 올라가면 4분의 3 있잖아. 그죠? 안 팔고 버티면 밑으로 축 처지면 전부 토해내면 좀 아깝잖아요. 지금 약간 밀릴 첫째 봉이 은봉이면 약간 밀릴 수 있거든요. 4분의 1만 던져. 그리고 여기 더 처지려고 하잖아요. 또 4분의 1만 던져. 그럼 절반 갖고 있잖아요. 할 줄 아는 능력에 따라서 여기서 반등하려면 또 4분의 1 사놓고 4분의 1 사놓고 여기 위에서 또 4분의 1 팔고 4분의 1 팔고 닥터케페이님은 그렇게 할 줄 알겠지. 단타 매매 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다 홀딩. 신우 야우. 아직까지 던질 시그널 안 나왔다. 다 홀딩. 어떻게? 분봉매매. 직장인들 힘들죠?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던지는데 5일선 강하게 터치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 적용하면 2. 5일선 올라탔고 우상향하는 우량주 5일선 21선 올라탔으니까 매수. 아직까지 시그널 안 나와서 홀딩. 그 다음에 LG전자 20일 올라탔고 아직 홀딩. 현대건설 올라탔고 아직 홀딩. 고려아연 올라탔네 홀딩. 던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홀딩. 신우 야우. 그대로 홀딩. 얘는 저항권에서 25만원 저항권에서 셀트리온은 은봉시실 넣어내 조금씩 챙겨간다고. 뭐라고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주식 투자 5개명 여러분들 올려놨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열띤 강연, 액기스 강연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셀트리온을 예시로 한 매수 매도, 목표치 산정법. 공짜로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공짜로 들을 내용인지. 그죠? 자. 현대중공.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고려아연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닥터케이 무슨 기법? 저거 보세요. 무슨 기법? 야, 고려아연 나른다. 야, 숟가락 기법. 기관 외국인들 사는 것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야 대부분. 그죠? 자, 셀트리온 약간
처진다 이야기한 이후에 아직까지 못 뚫고 올라가요. 단기 저항대입니다. 적당히 챙기십시오. 적당히 챙기기를 권유드립니다. 시장 체크합니다. 아직까지 꼭대기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있어. 양호. 그죠? 이거 선물만 돌아서면 됩니다. 자, 개인 선물 매수세 계속 들어오는데, 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유추해볼까요? 외국인은 미리 사서 이제 던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넘깁니까? 기관 외국인한테 던져요. 여기 밑에서 미리 사가지고, 그죠? 누가 이득입니까? 여기만 단순 계산해가지고. 단순 계산해볼 때, 여기 인거는 사가지고, 그냥 올라갈 때, 요래 나눠가지고, 팔아먹으면 외국인 이긴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하고 똑같다? 여기하고 같아요. 여기 3만 계약 샀어. 이상하다 그랬어. 지수가 하락하는데 3만 계약 샀거든요. 외국인이. 그래서 이날 딱 그랬습니다. 올라간다고. 지수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10월 29일 방송 있으면 가가 보십시오.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고 올라가요. 그죠? 그거 뭐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적, 한 번 두 번 맞춘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거 잘 간파하면, 선물 옵션에 상황 이런 거 잘 간파하면 지수 향방 더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위로 사자 그랬어요. 그죠? 소외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장대 음봉에 갭 상승해가지고 시작했으면 위로 붕 더 치고 가야 되는데 일단 장대 음봉입니다. 왜? 여기서만 봐도 그렇고 여기서만 봐도 지금 얼마가 올랐습니까? 5만원 올랐어요. 5만원. 5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25% 맞죠? 20만원에. 25% 올랐어요. 한 3주 가까이 만에. 그러면 던지는 세력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차익 실현 적당히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위에 60일 저항이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셀트리온 날아가네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350억 양호 베시스 0.42 아직까지 코스닥은 45억 규모로 매도. 이제 환율 한번 볼까요? 아, 딱딱해. 수표 바꿔야 되는데 밑으로 쳐지면 안 되는데 대의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주식시장과 환율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제가 환차손 좀 있더라도 환율 내려가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SK, SK 이노베이션, 하이닉스, 네이버, LG전자. 그죠? 매수세. 고려 아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무래 퍼스픽, 셀트리온 제약. 됐습니다. 봤습니다. 보셨죠? 말씀 좀 해드린 게 낫는데 됐습니다. 별로 우리하고 영양가 직접적으로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매수세 잡힌 거 몇 개 있었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강세, 그죠? 조선 아까보다는 조금 밀리고 있고, 건설 강세, 철강 강세, 자동차 뭐 그만. 자, 바이오 제약 강세, 셀트리온 필두란 바이오 제약 강세, 그죠? 남북 경협 강세. 자, 세율야 아까 절반 던지라 그랬다. 분명히 매수 단가에서 약간 처지네. 아까는 194,000원이었어. 챙기가는 거야. 그렇게 신세긴 홀딩에 그 나쁜 회사는 아니야. 약간 단기적으로 꼭대기 사서 그렇지. 양호 됐습니다. 봅니다. 현대중공업 갑자기 밀리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누르는 법 모른다. 핸드폰 보고 있으면 오른쪽 상 중단에 보면 실시간 채팅 꼬표하는 게 있어요. 그 꼬표하고 좋아요 누르고요. 잘 누르세요. 잘못해서 실을 누르지 말고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손가락 세 번 딱 움직이면 복귀됩니다. 실시 좀 눌러주십시오. 무료인데. 그죠? 힘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목에 핏대 올리면서 방송하고 있어요. 야, 요거 깨면 안 좋은데. 그러나
상승세기 때문에 쉽게 안 던질랍니다. 잔파도 피해 나갑니다. 잔파도 그럽니다. 그냥 패스. 시원님, TV 손해보험 햇빌 들어가는데 손실 봤다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닥터K가 이렇게 머리도 좋고 세심한 남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죠. 닥터K 사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혹시 참고를 하시려면 포트폴리오 나눠서 참고하시면 누적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들고 가십시오. 아직까지. 그렇죠? 매수단가 여기 정도 아닙니까? 7만 1000원 정도. 조금 더 들고 가보십시오. 요거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거든요.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 박스권 하단에서는 닥터케이 팬이 알아서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플러스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 전략을 제시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여기 분할 매수하겠다 했는데 여기까지 쳐지면 매수 물량을 많이 안 실었거든.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가 딱 빠져나오면 되는 전략이거든요. 성공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죠? 근데 처지고 있어서 그냥 추가 매수 이야기를 안 드려서 그렇지, 손절 사인을 드려서 그렇지, 그렇게 가능한 매매 기법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삼성화재, 여기 27만원 가면 딱 스톱하고 29만원 가면 올라 여기 멈추고, 이거 단기 박스권이에요. 참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료보다 훨씬 좋아요. 유료보다 퀄리티 있다고 자신감 있어요. 제가 유료 110만짜리 들어봤어요. 1년짜리. 그건 우리 선생님은 대박이고, 그 말고 나머지 구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강점이 훨씬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수를 잘 맞춰내는 강점이 있거든요. 지지장 포착 잘 해내고, 순환매 잘 잡아내고, 그죠? 그런 강점이 있어요. 제 강점을 여러분께 홍보하겠습니다. 남을 까기보다는. 잠깐만 보고 계십시오.
자, 잠시 전화 한통 받았습니다. 양호. 지우야, 너 셀트리온 들고 있냐? 야, 고려하연 사자마자 나른다. 야, 창우야, 어제 좀 질러라 했잖아, 그지? 사자마자 3.5% 간다. 야, 끝 아니다 했다. 그러니까 너도 직장인 20일 기법 써. 이제 방송 듣고 있잖아, 공부하고 있잖아. 20일 딱 지지할 거 예상하고 딱 사면 가잖아. 이거 이런 거딱 사고 들고 갈줄 알아야 돼. 신우처럼. 야, 신우는 되게 고마운 게 그냥 일하면서 귀로 듣고 있으면 그냥 사버린대. 아, 참. 무한 신뢰를 한다는 거 아니겠나 그거. 참 땡큐. 받은 만큼 돌려드립니다. 신뢰를 해준 만큼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잠못 잤어요. 어제도 한숨도 못 잤어. 한숨도 못 잤어요. 자, 단기 고점이라는 의견, 그것도 안 틀렸어요. 일단 그죠? 챙겨나가라 했습니다. 4분의 1, 4분의 1 챙겨나가라 했습니다. 절반 챙겼어야 잘하는 겁니다. 수익은 잘 챙기고, 온봉 떨어지잖아. 수익은 잘 챙겨야 돼요. 무작정 안 들어갑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 하면 안 돼요. 눌려주면 알 겁니다. 눌려주면. 자, 시장 왜못 가고 있느냐? 갭 상승했는데 외국인이 매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꾸 사고 있네. 3,500계약 던지는 거 치고 지수가 안 빠지죠? 뭐? 차익 실현한다고 살살살살 떠넘겨준다고. 살래? 알았어. 미리 사놓은 거 살살 던져줄게. 어디 샀다고? 난 여기서 샀지롱. 난 여기서 13,000계약 샀지롱. 살살살살 던져줄게. 공격적으로 매도가 아니라고요. 공격적으로 3,500계약 팍 때리면 밑으로 푹 빠져야 돼요. 근데 그냥 막 살살살살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거지. 그냥 산수 조금 할줄 알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올라왔으면 손해입니까? 수익 보면서 판다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사놓은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런 단기 헤지펀드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선물로 차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이야, 아픈 건좀 낫냐? 아예 안 해? 잠깐만. 아니, 그건 그렇고, 치수가 약간 흔들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조금씩 토해내려고 하는데, 조금 짜증날라 그런다. 아직까지 좀더 버텨봅시다. 아직까지. 아, 단기 트레이딩 잘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전고점이면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그죠? 적당히 조금 줄였다 빠지면 조금 줄였다 다시 사놓고 이러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1차 목표치 왔습니다. 1차 목표치 14만원이라 그랬어요. 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14만원. 2차 목표치는 14만 6천원, 저기 위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자, 조선주 주도업종이라 그랬어요. 그죠? LG전자. LG전자도 단기 저항권 때는 왔어요. 그러면 여길 깨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여기는 단기 저항 때 왔으니까 조금 처지면 조금씩 많이 말고 4분의 1씩 청산해 나가십시오. LG전자 여기 깨지면 7만 4천원권 정도 깨지면 챙겨 나가십시오. 조금씩
그리고 진짜 더 잘할 자신 있다. 여기서 산호세 챙겼던 거. 그죠? 사고 팔고. 4분의 1 던졌는데 더 쳐진다. 한 4분의 1 더 던져. 그리고 딱 쳐지면 여기서 매수 팔아먹었던 거 4분의 1 다시 사놓고. 또 위에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사고 팔고. 가능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현대중공업도 14만원 목표치를 했으니까 그거 적용 가능했죠. 4분의 1 정도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만약에 쳐지면 평균 단가 조금 내려 올라오는 것밖에 없어. 먹은 거 약간 토해낸다고 약간.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올라가면 한번 챙겨놓고 또 먹는 겁니다. LG전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깨니까 홀딩입니다. 던질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세부 전략 잘 할 줄 알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상단이고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은 이론이면 한 4분의 1 좀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눌려주면 그죠? 더 밀리면 또 4분의 1 청산. 그러면 여기 오면 다시 아까처럼 사는 전략. 그거 가능한 거예요. 고려하연 여기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목표치 벌써 왔어요. 한 번에 그냥 하루 만에. 그러나 되게 강해요. 되게 강하면 어떻게 한다? 좀 더 홀딩해 봅시다. 조금 더. 이거 뚫을 것 같아. 이거 뚫을 것 같아요. 뚫으면 어디까지 간다? 뚫을 것 같다 이러면 뚫은 적이 훨씬 많아요. 45만 5천원권까지도 갈 수 있다. 장대 영봉이니까 쉽게 안 던져 이거는. 그죠? 여기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 이거는 작게 던지세요. 5분의 1 던지세요. 5분의 1. 조금 더 쳐지면 또 5분의 1. 아시겠죠? 셀트리온 챙기라고 그랬습니다. 한 절반 정도 챙겼었어야 돼. 나머지 그냥 들고 있으세요. 아직까지 양호하니까. 그죠? 바이오준 뭐 집중하라 했다? 셀트리온 집중하라 그랬어. 셀트리온 뭐 이상한 거 집중하라 했습니까? NO! 셀트리온으로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생각대로님 오늘 회의 빨리 끝냈습니까?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낸 것 같네. 세부 전략까지 드렸어요. 이제 자 여기 지키면 베리 굿. 2116만 지켜도 양호입니다. 일단 갭 상승했어요. 붕 떴기 때문에 못 따라와요. 미리 안 들고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처럼 밑에서 미리 안 잡았으면 못 따라온다고. 붕 떴기 때문에.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이해된다. 미리 잡고 있는 사람 말고는 붕 떴기 때문에 못 따라온다고. 손만 빨고 있어요. 그냥 어이구 잘 가네 이러면서. LG전자도 양호. IT 전기전자 중에는 LG전자가 가장 좋아 보인다 그랬어요. LG전자가 현재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거 인근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간다고요. 가장 좋아 보인다 했습니다. 그죠? 왜? 추세가 가장 좋거든. 밑에 다 꼬꾸라져 있어. 이런 거 안 해. 올라와도 안 해. 아직까지 밑에 꼬꾸라져 있죠. 꼬꾸라져 있어.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LG전자는 돌려내고 딱 눌려주고 양봉 딱 쓰는 거 보고 바로 사.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그런 포인트 잘 공부해 보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 나가고 그거 잘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24만 3천원 셀트리온 닥터케이 팬님은 뭐 단타 매매도 가능하긴 가능한데, 그죠? 이거 뭐 어떻게 된다? 이래 가다가 잘못하면 이래 밀린다고요. 차라리 단타 할 줄 아니까 23만 9천원, 24만원 정도에서 이 탁 눌려주면 한번 딱 사가지고 위로 적당한 2% 정도 먹기 한번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가도 일단 뭐 그죠?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중에 붕떠가 은봉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따라가는 건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긴 못합니다. 아 현대중공업 다 밀렸어 이거. 야.
자, 전고점 목표 찍는 거 나오니까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가지고 지금 빠지는 거 아닌가? 1차 목표치 14만원이라 그랬어요. LG전자도 여차하면 던질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일단 이평선 저항권에 있습니다. 호가 다시 봐야지. 외국계 매수세 다 잡히고 있어요. 코리안 꼭대기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던지면 안 돼요. 부산산업 아까 분명히 절반 던져라 그랬다. 세율 절반 던졌으면 니가 배운 대로만 해봐. 여기서 딱 올라타잖아. 파란 거 다시 매수. 그리고 또 적당히 올라가면 또 매도. 사고 팔고 해봐. 좀 깨져도 괜찮아. 혼자서 할 줄 알아야 는다. 니가 봐왔잖아. 그지?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안 쳐줘야 되는데. 그지? 신세계 그래도 괜찮은 회사기 때문에 이왕 들고 가는 거 20일 깨지기 전까지 28만원 여기 깨지기 전까지 홀딩 해봐. 그러면 한번 딱그 반등 타이밍 너무 이거 뚫고 올라가면 플러스 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버텨봐. 아직까지 뭐 대박 깨진 정도 아니니까. 옵션은 별, 뭐, 긴장할 상황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 3,500계약 나오는데, 플러스 1%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공격적인 매도가 아니라 차익 실현하는 거 살살 그냥 살살 던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간 외국인 코스피에서 플러스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아침 9시 30분인데, 자, 외국인 750억 규모 들어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75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폭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서서히 늘어나가고 있어요. 개인만 던지고 있어. 그죠? 양호, 땡큐. 우린 같은 개인 아닙니다. 같은 개인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차원 다른 개인. 좋아요 아까 보니까 절반밖에 없었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무료방송인데 힘나려면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LG전자 4분의 1 던져. LG전자 얼만큼 왔어? 좀 먹을게요. 이거 배고파서 안되겠어요. 밥 못 먹었어요. LG전자 4분의 1 던져. 그죠? 현대중공업도 좀 던졌어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반등하면 그대 들고 있고 좀 더 처진다 싶으면 절반 정도 던지십시오. 너무 세게 던지지 마세요. 우리 거 우리가 까지게 하면 안 돼요. 호가에다 살살살살 던지세요. 우리가 그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혹시 합니까? 뭐 엄청 들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잖아. 살살살살 내가 던져가지고 패대기 안 치는 정도로 살살 던져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영님 어서오시고. 못 팔았다. 교장실 갔다 온 사이. 아이고. 자, 신우, LG전자 잘 챙기기 들어간다. 아까 얼마 던지라 했지? 4분의 1 던져.
현대중공업 아까 조금 줄여야 된다 했는데 줄였냐? 적어도 4분의 1 이상 던졌어야 됩니다. 다 말고 잘 챙겨가야 돼. 나머지 아직 홀딩 고려하에는 딱 대기 목표치인 것까지 왔어요. 5일선 딱 깨는 거 확인하고 이건 조금 더 들고 가봅시다. 이거 위로 뚫을 것 같아. 그죠? 43만 6천원 터치하고 막 내려오고 하면 5일선 장대 은봉 크게 떨어지면 그때 4분의 1씩 서서서서 던져 나가십시오. 이거 위에 뚫고 갈 것 같아. 이거 빵 뚫으면 위로 갑니다. 거기까지 일단 고스피 기간 외국인들이 쌍끌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게 던질 필요 없어요. 못 따라와요 다른 사람들. 개인들 던지기 바쁘고 못 따라온다고 누가 산다고요? 기간 외국인이 밑에서 슬슬 사들어오는 종목만 들고 있기 때문에 못 따라오냐 던지냐 이러면서 슬슬 해가 들어올립니다. 작은 돈으로 작은 물량으로 들어올리기 쉽다고요. 그러면 셀트리온 가는 척에도 못 간다 라는 게 일단은 그렇죠. 별로 먹을 거 없어요. 밑에 쳐줘야 먹을 거 있습니다. 238,000원 단기 매매 할 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세요. 잽싸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안 되면 그냥 패스하십시오. 한 절반 정도 던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견 드렸어요. 현우님한테 분명히. 잘 챙겨라. 잘 챙겨라. 챙긴 거 여기 오면 다시 할 줄 알면 사놓으면 된다. 까지면 조금 더 줄이고. 그럼 보유 비중 있던 거 단가 좀 올라간 거니까 먹은 거 약간 토한 거 밖에 없다. 만약에 올라가면 한번 챙겨 먹은 거 더 먹는다. 그렇게 베팅하는 겁니다.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야, 고려아연이 죽인다. 사자마자 3.5% 하잖아. 야. LG전자 4분의 1 더 던져. 절반 던지는 겁니다. LG전자 4분의 1 더 던져. 신우야, 들리냐? LG전자 4분의 1 더 던져. 여기 목표치 어느정도 왔어. 대개 강세는 아니야. 대개 강세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나옵니다. 이제 절반 던졌어요. 현대중공업은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던졌다면 뭐 무리한거 아닙니다. 여기 전고점 어느정도 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타려고 하죠. 나머지 물량 그대로 들어갑니다. 끌고 가기를 잘해야 돼요. 홀딩은 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항권까지 끝까지 목표치까지 끝까지 끌고 가봐야 돼. 그걸 잘해야 돼요. 겁나가지고 잽싸게 던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주가 수익을 잘 못 이뤄냅니다. 현대건설 올라갑니다. 코리아연 던져라 소리 안 해. 조금 길게 보자 그랬어요. 이게 뚫을 것 같다니까. 43만 5천원 정도 안 깨면 던지지 마세요. 이거 많이 먹었잖아 지금. 더 먹을 수 있어. 이거 못 쫓아오거든. 못 쫓아와. 3.7% 올라갔는데 누가 쫓아옵니까? 못 쫓아오거든. 그럼 더 간다고 뿡 5% 막 갈 수 있어. 기다려 보십시오. 홀딩. 정우님도 어서 오시고. 셀트리온 못 가잖아. 자 그죠? 못 간다고. 잘 은봉 커요. 못 갑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있어요. 단기 매도 시그널입니다. 단기 매도 시그널. 저항권에 저항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항해서 매도 챙겨 나가야 돼요.
조선주가 어저께 좀 올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좀 쉬어줍니다. 내가. 목표치 인근까지 왔어, 단기. 다 던지지는 마세요. 다 던지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부 다 외국인 매수세 다 잡히는 겁니다.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700 몇억이었는데 823억으로 늘었어요. 외국인 현물 매수세 지속될 것 같다. 그죠? 2116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외국계 선물 매도세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지수가 흔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매수해놨던 거 차익 실현한 물량인 것 같다. 그렇다면 별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해보죠. 미국 -0.01 상관없고요.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0.10 별 상관없어.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거 -0.5 이상 안 되면 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 있죠? 중국 개장했을 때 위로 상승으로 빨갛게 양봉 세우면 더 굿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체크리스트. 외국인 기관. 어저께도 1900억입니까? 외국인 1900억. 어저께, 잠깐만. 전전일군요. 그죠? 1951억, 940억, 그죠? 그리고 820억, 매수세, 기간 외국인 쌍끌이, 3일째 연속되고 있습니다.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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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홀딩입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 방송 일정, 지금 무료 방송입니다. 누가 무료 이렇게 합니까? 한 시간, 회사, 제 사업장 한 시간 늦게 출근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장중, 스파시앙,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분석방송 전일 9시 좀 넘어서부터 9시부터 12시까지 방송했어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일요일 종목상담 여러분 무료로 1년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1964명이네요. 이제 36분 남았습니다. 2000명 되면 서울로 여러분 찾아갈 겁니다. 강연에 오시면 여타 강연회하고 비교를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사를 위한 강연회 아니고요. 회원 모집을 위한 강연회 아니고요. 닥터K 1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액기스만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알림 모든 알림 수신 해놓으시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 실시간 방송하면 날아갑니다.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 힘이 납니다. 무료 방송인데. 그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입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 공식 후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그죠? 3천원, 4천원 겨우 법니다. 하루에. 광고 넣을 때 열중 시원하고 좀 봐주시고 액기스 방송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부터 10까지 필살기 올려놓은 폴더 올려놓겠습니다. 추천 방송 나중에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